산업 현장에서 또 안타까운 사망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철강업체에서 일하던 50대 노동자가 무게 6톤이 넘는 철강 코일 관련 작업을 하다 그 사이에 끼이는 사고가 난 겁니다. 혼자 작업 중이었던 걸로 알려졌는데 송성준 기자가 자세히 보도합니다. 커다란 철강 코일 사이에 낀 남성을 동료가 빼내려 안간힘을 씁니다. 어제 오후 5시쯤 동국제강 부산공장 원자재 부품 창고에서 끼임 사고가 발생했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사고 당시 50대 노동자는 크레인으로 옮긴 6톤이 넘는 철강 코일의 포장지를 벗겨내는 작업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크레인에 매달려 있는 다른 코일이 다가와 노동자를 덮쳤습니다. 동료들이 구조해 바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발견 당시 숨진 노동자는 크레인 리모컨을 목에 걸고 있었습니다. 크레인을 조종해 코일을 옮기고 또 포장지를 해체하는 작업까지 혼자서 한 걸로 추정됩니다. 경찰과 노동청은 크레인이 작동한 이유와 작업 과정에 안전수칙 위반은 없었는지 확인하고 있습니다. 작업 계획서를 작성을 하고 작성 내용에 작업 지시자를 지정을 하고 그 지시자에 의해서 이제 작업을 하도록 지휘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뭐 계획서나 이런 것도 조사 중에 있잖아요. 동국제강은 숨진 노동자가 맡은 작업엔 2인 1조 규정 등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동국제강은 지난해 1월에도 외주체 직원이 기계에 끼어 숨지는 등 최근 3년 사이에 5건의 안전사고가 발생해 4명이 숨지고 2명이 크게 다쳤습니다. 이와 관련해 동국제강은 내일 안전사고 예방과 관련한 투자 계획을 밝힐 예정이었습니다. SBS 송승준입니다.